네, 이번 무대 정말 매력적이고 아주 단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락킹 댄서가 이끄는 무대입니다. 팀명이 재밌어요. 약간 이 팀 느낌이 베테랑이 이끄는 초보자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락벤저스 펑키제이가 함께합니다. 네, 펑키제이가 이끌었던 초보 락벤저스 잘 봤습니다. 우와! 아,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아주 꽉 찬 듯한 그런 공연을 본 것 같아요. 본인 소개 함께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립스틱컬 펑크의 펑키제이라고 합니다. 와! 우와! 우와! 네. 저희 팀은요, 초보 락벤저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 뭐 또 끊어봐! 그런 거 없어, 없어! 야, 무슨 CF 촬영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 네. 저희 팀은 초보 락벤저스인데요. 네네. 락킹을 잘하고 싶은 락린이들. 네. 네, 락린이들이 이제 타노스인 펑키제이스님을 만나서 반 죽음 당하는 그런 포스입니다.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딱 모자를 쓰신 걸 보니까 버스 운전사로서 이렇게 좀 운행을 하셨네요. 네, 태우고 뒤에.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락린이 중에 한 명 인터뷰하죠. 오케이. 우리 청일점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락킹 되어본 27살 양창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배틀에서 만났었잖아요. 그게 첫 배틀이었는데 지금 27살? 예, 춤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아, 늦게 시작하셨구나.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에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배틀은 비보이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퍼포먼스에서 락킹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윈드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겸사겸사 윈드밀. 아, 겸사겸사. 그치, 또 이렇게 락킹 퍼포먼스에서 브레이킹 동작들 하나씩 들어가면 또 맛이 삽니다. 그럼요. 네, 아주 또 좋아요. 오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이셔서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군요. 저희 팀은 동안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옆에 분한테 한번 마이크 넘겨볼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도 락킹을 처음 하게 된 21살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와. 21살이에요. 그죠? 네. 좀 막내인가요, 그럼 지금? 아그아 그래. 아,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살 안 샜군요. 아 빠른 빠른. 아 빠른. 애매하니까 그럼 그냥 합시다. 빠른이 가장 애매해 진짜. 네. 빠른 지금 들었을 때 약간 뇌정지 왔었거든요. 네. 어쨌든 21살. 이렇게 오늘 함께하면서 어때요 소감이? 정말 춤추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 춤추면서 솔직히 방학 동안 이거 아니었으면 네. 계속 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알찬 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염대장이 우리 기현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펑키 제이가 우리와 함께 해줄 줄은 예상을 못했었다. 사실 너무 고맙다 이랬는데 저 이제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함께 해오신 그런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비티 와서 정말 많은 영상 촬영도 많이 하고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다른 댄서분들과 같이 공릉 스트릿 바이브, 공릉 길거리에서 같이 그치. 예, 네, 락킹도 하고 네, 프리스타일도 하면서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비티에서 같이 하게 된 거 되게 영광이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영원히? 원하신다면 원해요! 원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잘 봤고 우리 또 다음에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하시면 돼요.